한 얘가 화면 아예 네.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. 다리를 타고 들어와서 밟고 있거나 하고 나서 엉덩이 뒤로 걸었던 다리를 아나콘다 발목 위에 감아주시고 트라이앵글 그리고 그 다음에 오른 다리가 노출되면 이것도 이거 당하거든요. 요거로 히룩을 돌리거나 홀드 걸리거나 할 수 있으니까는 오른 다리를 뒤로 숨겨주세요. 그리고 왼 다리도 빠져있으면 공격되니까는 다리 숨겨주세요. 발끝을 당겨. 최대한 좀 무릎 위로 잠겼다 싶거들라 뒤꿈치가 뜰 거예요. 뜨는 거를 전환으로 잡고 손바닥과 손바닥을 막 유려본 다음에 서 있는 상태에서는 잘 안 걸리니까 이 오른 다리가 아마 오금 쪽으로 위치가 될 겁니다. 허리를 들면서 상대방이 꼬꾸라져요. 이 상태에서 그대로 몸을 웅크렸다가 천천히 이 뒤꿈치가 이쪽으로 살짝 돌아간다는 기분입니다. 팔과 몸이 멀면 안 되고 최대한 구부려서 상대방 뒤꿈치 쳐다보고 있다가 천천히 가야 돼. 이거 누워서 이렇게 당기는 게 아니라 뒤꿈치 쳐다보고 있다. 약간 몸을 뒤로 핀다는 기분과 함께 오른쪽으로. 대신에 전환이 뒤꿈치 걸었을 때 어떻게 몸을 구부려서 여기까지 안 끝이에요. 다시 앉아 있다가 가지고 와서 발목 잡고 세팅이 끝나고 난 다음에 빨리 잠궈주고 숨겨주고 이렇게 다리가 완벽하게 잠겼으면 오금 밟고 뒤꿈치가 들릴 때 일단 잡고 계세요. 근데 여기 팔 오금과 전환으로 뒤꿈치를 이렇게 여기 홈이 생기잖아요. 요 홈에 상대방 뒤꿈치 이게 뒤꿈치면 이렇게 잡아놓는다 생각하시면 뒤꿈치를 잡아놓는다. 그 다음에 다리를 쭉 밀어내면 분명히 뺏기죠. 그때 이제 뒤꿈치 쳐다보고 어렵다니 빨리 하고 다시 올리겠습니다. 하나 둘. 상대방이 상체를 빨리 든 상체를 들면 다리를 못 움직이고 두 가지 항상 제가 동시에 두 가지가 잘 안 나요. 상대방이 손을 빼려고 할 때 발목 잡고 상대방이 다리를 누를 때는 내 다리를 누를 때는 컨트롤 좀 해주시고 내 다리가 좀 자유로워야 돼요. 이것부터 공격받는데 내가 아나콘다 하려고 하면 좀 빡셀 수도 있고 근데 뭐 다리를 눌려도 빠르게 이제 세팅할 수 있는 사람 세팅을 하고 이왕이면 항상 내 다리는 좀 자유롭게 하려고 하는 쪽은 좀 자유롭게 매를 밟거나 자유롭게 둔 상태에서 발목 끝났으면은 자, 여기에서 가장 무난하게 나올 수 있는 게 이제 뒤꿈치로 배를 밟고 엉덩이가 들려 있어야 돼요. 엉덩이가 땅으로 가면 갈수록 뒤꿈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엉덩이를 들어 올려. 그 다음에 두 다리를 왼쪽으로 펴면서 상대방 무릎이 바깥쪽으로 꺾이죠. 상대방이 운동방아를 찌우면 여기서 빨리 아파트인다 했던 다리를 몇개 밟고 올라오시는 게 조금 나아지게 되지 않을까. 하고 모으고 허리 들린 상태에서 여기까지 먹어야 돼. 아니 아까 하나 둘.